하재필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봤어. 증거가 충족된 살인을 무슨 수로 변호하겠다는 건지. 하연주 협박인가? 아니면 하연주 잡자고 이런 무리수를 두나? 그것도 아니면 모종의 거래라도 있었나? 구치소의 하재필은 왜 그런 오묘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을까? 물음표 투성이었었는데 네가 가끔 몰래 들여다보던 이 사진 여기에 그 답이 있었네. 회장 살해 용의자 하재필이 아니고 네 아버지 나석진. 너 그때 네 아버지 죽었다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굴지 않았었냐? 따라 죽겠다던 널 잡아 살리는 게 나였고 내가 죽은 척한 건 어디 비비기나 하겠니? 응? 그 세월을. 야, 남용 진짜 대단해. 사기친 것도 유전인가? 부녀끼리 서로 사이좋게 거짓말도 잘하셔. 아주 재밌었겠어. 호의로 손 내민 나랑 엄마 아버지 평생 갖고 노느라. 차성재, 네 아버지 결백을 진짜 믿기라도 하는 거야? 그 어린 딸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인간인데. 네가 할 말은 아니지. 아, 그래서 무죄라? 어? 뻔히 주사기 놓는 걸 본 목격자를 앞에 두고. 내 증언에 네 아버지 유무죄가 달려있다는 건 몰라? 본대로 말해, 겁 안 나니까. 그래. 협박에 의한 하연주 살인교사 주장하고 나석진 집행유예로 빼내. 네 아버지 구하고 하연주 교도소에 쳐넣는 거 그게 네가 진짜 바라던 그림 아니니? 동부지검 울버린,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.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.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모르고. 온 세상에 하재필 정체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. 하연주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해뒀을 거고요. 그러니 이쯤에서 너도 그만둬. 하재필로 산 순간부터 난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봤다. 아니요. 어떻게 해도 하연주한테 벗어날 수 없다면 전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선택하기로 했어요. 문영아, 마지막으로 물어요. 최무원 회장, 죽이지 않은 게 맞습니까? 전 지금 하재필의 가족도 변호인도 아닌 인간 남은영, 내 딸의 엄마로서 말하는 중이에요. 진실을 밝혀야 딸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아빠.